이번 시간에는 금강산 타령 마지막 7절 노랫가락상, 이거는 이제 가락이 노랫가락 상단으로 되어 있고요. 금강화 말물어보자. 이거 들어갈게요. 제가 먼저 쭉 불러보고. 금강화 말물어보자. 5박으로 시작해요. 금강아 이렇게 시작. 금강아 말 물어보자. 그렇죠. 금강아 말 물어보자. 다시 한번 시작. 저는 지금 말무 이렇게 했는데 고기를 붙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말무 이렇게 금강아 말무로 이렇게 해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. 그러면 말무 이렇게 중신은 만조 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말무 이렇게 해요. 네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그런데 거기 말 이렇게 길게 고기를 길게 뺄게요. 금강아 말 물어보자. 보금사를 다 일러라. 여기까지 시작.
8바 다일러 여기까지 5박이고 라 이렇게 5박이에요. 그래서 고까지가 588 5박이에요. 그 다음에 영웅 5걸 여기까지 5박 제차 가인이 8바 몇몇이나 8바 왔다 간 여기까지 5박 노만 오박 모름에 오박 대답은 없어도 팔바 너는 응당 여기까지 팔바 알리로 여기까지 오박 당 이렇게 오박 이렇게 돼요. 5885 그러니까는 금강아 말 물어보자 고금사를 다 일러라 까지가 588555박이에요. 한 장당. 그러니까는 노래가를 초장 중장 종장이죠. 그러니까는 거기 다 일러라 고금사를 다 일러라 까지 초장 영웅 혹은 제자 가인이 몇몇 지나왔다간 중장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너는 응당 알리로다 까지 중장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그거 588555 초장까지 나가볼게요. 금강아 말 물어보자 금사를 다 일러라 여기까지 시작. 몇 명 지나 왔다
같이 한번 해볼게요. 시작.